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이죠. 초록으로 가득했던 지난해 봄, 우리는 길을 나섰습니다. 너른 호남평야가 자리하고 대지를 적시는 강줄기가 펼쳐진 곳. 때묻지 않은 자연과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땅 전라북도, 우리들의 고향으로 말입니다. 익숙한 고향일지라도 저만치 멀리 서면 새롭게 다가오는 풍경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 모습을 쫓아 우리는 숱하게 하늘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길들여진 어떤 인식이나 시각으로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보는 것은 훨씬 넓은 시야로 또 깊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자연과 환경, 역사가 정말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언어로 해석해 내는 게 정말 필요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높게 그리고 더 넓게 하늘에서 바라본 전라북도, 그 지난 1년의 여정을 되돌아 봅니다. 모든 이야기는 봄에서 시작됐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은 땅은 푸른 기운을 토해내고 봄바람 닿은 자리자리마다 봄이 스며듭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 광활한 지평선을 펼쳐내는 김제. 너른 들판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땅을 터전 삼아 삶을 이어가는 농부들. 그들의 땀방울을 머금고 자란 봄 감자들은 푸른 줄기 아래 토실토실 연그러갑니다. 끝없이 이어진 푸른 초원, 고창에도 봄이 움텄습니다. 싱그러운 봄색을 머금은 청보리 밭은 사람들의 추억을 불러드립니다. 저희는 친가가 있어서 보리서리 뭐 이런 거 오빠들이 하는 걸 봐서 그런 정도. 그런 추억 있으세요? 네네. 보리피리도 아시겠네요. 네, 그 풀 해서 부는 거 큰아빠가 자주 알려주셔서 안 된다고 오빠들이랑 싸우고 막. 이건 불면 소리 안 나요. 마셔야 돼요. 이렇게. 이 배고픔을 달래주는 식량으로서의 구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속삭였던 그런 곳, 막 그런 것들이 보리가 아니겠습니까? 1500년 역사를 간직한 선운사.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봄, 붉은 동백꽃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장미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른 이런 색이라서 정말 이거 정말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다른 이 앞에 있는 여기보다도 뒤에 있는 이 나무들이 너무 인상이 깊어요. 꽃이 진 자리에 여름이 스며듭니다.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긴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주 덕유산에 스며든 맑은 물이 북쪽으로 흘러들어 생겨난 계곡 무주구천동. 물길을 따라 오르는 깊숙한 곳에 33개의 천의 비경을 숨겨두고 있죠. 끝없이 이어지는 물길, 그 위에 서 있는 기암괴석들. 가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입니다. 산이 깊어질수록 초록의 여름도 짙어집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물길. 무더위가 절정인 여름, 지친 몸을 잠시 쉬어가기에 그만이죠. 지난 여름 긴 가뭄에도 물의 고장 장수의 물줄기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높고 깊은 장수의 장안산. 크고 작은 계곡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윗용소와 아랫용소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윗용소에는 아빠용이 살고 있고요. 아랫용소에는 엄마용이랑 아들용이 살았대요. 그런데 아빠용은 하늘로 잘 성천을 했는데 엄마용과 아들용은 성천을 잘 못했어요. 그 이유가 아랫용소의 사람들이 그 암벽에다가 글자를 새기려고 나무들 막 베어서 그 소를 덮어버려가지고 그 아들 용이 성천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들 용이 화가 나서 간혹 사람들을 해코지를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산천을 깨우는 시원한 물소리는 무더웠던 여름을 내몰고 가을을 불러드립니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자의 기도. 뜨거운 여름을 보낸 바다에도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가을 길 위엔 때묻지 않은 자연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보는
꽃은 새색시에 아주 아름다운 분홍빛의 립스틱 입술 위에 바로 밥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요. 바로 새색시가 시집을 와서 가마솥에 있는 밥을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맛을 보다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들켰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매우 혼이 났는데 그때 입술에 분홍빛 입술에 바로 밥풀떼기가 붙어 있는 그 모습으로 돼 있어서 이 꽃을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 동안 물과 바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절경. 돌 하나에도 오랜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눈길을 닿는 곳마다 곱게 가을빛이 듭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 향기도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이게 둘이 같이 부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요. 나와보니까 너무 좋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시어머니 생신이라 저희가 이제 거제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상쾌하고 좋네요. 1년 중 가장 화려한 한때, 늦가을의 찬란한 풍경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을 물들입니다.
가을이 떠난 자리엔 겨울이 내려앉았습니다. 긴 침묵으로 뒤덮인 것 같은 추운 겨울에도 바닷속 깊은 곳에선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게 아니야.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와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 이거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은 진 면목을 드러냅니다. 녹음이 짙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산의 속살, 암벽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강한 바람에도 암벽은 지난 수천만 년 동안 그랬듯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눈 속에 모든 게 얼어붙기 시작한 겨울을 지나 이제 다시 봄입니다. 전라북도 산하와 그 속에서 만난 삶의 풍경들을 담아온 하늘에서 본 전라북도. 이제 그 긴 여행을 끝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아름다운 기억을 통해 지친 삶을 위로받을 때가 있죠. 지난 1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보물 같은 절경들이 힘든 순간순간마다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feeling.